추석 연휴가 정말 딱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긴 연휴에 해외여행 노선이 대부분 매진됐고 또 마트와 백화점의 추석 선물 세트 사전 예약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마트를 찾은 손님들이 안내서를 보며 택배 송장을 적고 있습니다. 연휴까지는 아직 3주나 남았지만 미리 추석 선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차례를 당일날 치르고 그 다음날 출발하니까 배달이 중에 더 정확하게 해주시지 않나? 이번 추석 연휴가 임시공휴일과 개천절까지 포함해 6일로 늘어나자 고향에 내려가 직접 선물을 전달하는 대신 택배로 선물을 보내고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한 대형마트는 추석 선물 세트 사전 예약 매출이 1년 만에 22.2%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마트에서도 한우 등 축산물의 사전 예약 매출이 작년보다 1.5배로 늘었습니다.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길어 미리 사전 예약 선물 세트를 구입하려는 수요도 매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 수요도 폭발하면서 추석 연휴 기간 대부분 해외여행 노선들은 이미 매진됐습니다. 항공사들은 국제선뿐 아니라 제주도 등 국내선까지 임시 증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추석 연휴에 고향에 내려가겠다는 사람은 31.6%에 그쳐 작년 추석 때 44.8%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